유선호, 장세환 전 의원이 주축이 된 희망연대가 오늘 목포와 전주에서 동시에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통합신당의 마중물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합류를 시사하며 지난 9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유선호, 장세환 전 의원이 전남북 희망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새정치연합을 대체할 개혁적 야권 통합신당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 중간에서 여러 신당친 세력을 통합으로 견인하고 또 우리 안에서 통합 리더십을 이렇게 좀 배양시키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해서. 전북 출범식에는 박주선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지만 전남 출범식에 초청받은 천정배 의원은 축전만 띄웠습니다. 전남북 희망연대는 출범식을 통해 통합신당 출범에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천정배, 박주선 의원과 뜻을 함께하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불과 5개월여 남은 점을 감안하면 창당 이후 통합은 불가능한 상태. 이 때문에 희망연대 출범식은 신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유선호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목포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편 전남북 희망연대에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오병인 전 목포장학재단 이사장 등 전직 교수와 법조, 언론인, 정치인 등 천여 명이 고문과 정책위원 등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